여러분, 원룸에서도 스마트싱스로 IoT, 즉 스마트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대학생인 저 이슐랭이 원룸에서 자취를 하면서 어떻게 스마트홈, IoT를 구축했는지 알려드리면서 IoT 스마트홈 시작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저는 이 원룸에서 스마트싱스를 활용을 해서 IoT, 스마트홈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작은 원룸에서 IoT가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변하실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일단 제가 스마트싱스에서 맵뷰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기기들로 원룸을 꾸몄는지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마트싱스 어플을 들어가서 맵뷰를 클릭해주면 총 14개의 기기가 연결이 되어 있죠. 약 15제곱미터에서도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홈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스마트싱스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홈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어떠한 디바이스를 먼저 구매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온 디바이스 일부들은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컴패니언즈 1기 활동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 기다립니다, 삼성. 제 생각에는 스마트홈을 구축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갤럭시 홈 미니입니다. 이 갤럭시 홈 미니는 다른 AI 스피커와 다르게 IR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전기기면 예전 가전기기라도 이렇게 갤럭시 홈 미니만 있으면 스마트한 가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TV는 LG 제품인데 이렇게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하죠. 사실 이 제품은 아쉽게도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갤럭시 S10 사전 예약 사은품 및 베타 테스터 또는 빅스비 캡슐 개발자에게만 제공된 제품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당근이나 중고장터에서 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거 그냥 정식 출시해주면 안 되나? 갤럭시 홈도 개발을 다 했으면서. 자, 그래서 앞에서 갤럭시 홈 미니가 스마트홈을 구축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갤럭시 홈 미니를 집에 두셨다면 이것을 활용을 해서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전제품을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에어컨이나 TV 등을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마트싱스 어플에서도 제어가 가능하고 휴대폰의 빅스비를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으며 집에서는 갤럭시 홈 미니를 통해 음성으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리모컨으로만 제어를 할 수 있던 에어컨을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 갤럭시 홈 미니로 스마트홈을 살짝 맛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홈을 구축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입니다. 사실 그냥 지금이나 메터 방식의 허브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버튼도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해서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른 지금이나 메터 방식의 허브보다는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단순한 무선 충전기가 아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버튼도 있는 지금이와 메터 방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홈 허브입니다. 이 영상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기기들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싱스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 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급이나 메터 방식의 허브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스마트홈을 구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필수로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갤럭시 홈 미니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까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스마트홈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버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싱스 어플에서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루틴 설정에 들어가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버튼 루틴을 에어컨이나 TV 온오프 버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굳이 리모컨을 찾을 필요 없이 이렇게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버튼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휴대폰 충전하시죠? 그래서 스마트싱스 앱에서 자동화에 들어가 이렇게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이 충전 중일 때 TV를 끄게 하면은 잠자기 위해서 휴대폰을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에 올려두기만 해도 TV를 따로 끌 필요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TV가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싱스 스테이션만 있어도 다양한 자동화 루틴이 가능하니 스마트홈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홈 미니와 스마트싱스 스테이션까지 있으신 분들은 지그비 방식의 스위치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스위치에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와이파이 방식도 있고 블루투스 방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는 꼭 지그비 방식의 스위치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그비나 메터 방식이 아니면 그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서 아마 제어를 하실 때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것 중에는 이게 자체적인 어플로만 제어가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제어가 가능은 한데 다른 건 다 스마트싱스로 제어를 하다가 전등만 어플로 제어를 해야 하는 대참사가 발생을 해서 조금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을 구축할 때는 꼭 스마트싱스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스마트싱스가 LG ThinQ도 지원을 하고 다양한 것을 지원을 하니까 그냥 스마트싱스로 하면 좋겠죠? 그리고 간혹 전등 스위치 대신 이런 스위치봇이나 푸시봇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걸 사용하면 일단 이렇게 투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3M으로 부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다시 재사용하기도 힘들고 깔끔하게 제거하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렇게 3구짜리 스위치에는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푸시봇을 이용하지 마시고 이런 지급이 방식의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을 하시거나 스위치 릴레이 컨트롤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한국에는 중선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위치를 구매하실 때 중선선이 없는 것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설치 방식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안전한 설치를 위해서 두꺼비 집에 전기를 차단해주시고 기존의 스위치를 이렇게 뜯어줍니다. 기존의 스위치는 하단에 보면 구멍이 있는데 거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뜯어주시면 뜯깁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스위치를 제거를 해주시고 동시에 이렇게 새로운 스위치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즉 지급이 허브랑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스마트싱스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빅스비, 갤럭시 온 미니 등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지그비 스위치 사용 방법을 추천드리는 것은 뭐 빅스비로 불 꺼 이렇게 하는 것도 편한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의 버튼에 각각의 전등을 온오프를 설정해두면 이렇게 침대에서 손쉽게 버튼으로 전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전에 불 끄기 너무 편해요. 저 같은 경우 조명과 화장실 전등, 방전등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스위치까지 구매를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모션 감지 센서와 문 열림 감지 센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모션 감지 센서와 문 열림 감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문 열림 감지 센서를 이렇게 출입문에 설치를 했고 모션 감지 센서는 이렇게 화장실과 집 현관 출입문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센서들도 모두 지그비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스마트싱스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문 열림 감지 센서랑 모션 감지 센서의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먼저 모션 감지 센서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면 자동으로 화장실 불이 켜지게 자동화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처에 다가가면 이렇게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문 열림 감지 센서의 경우는 이게 진동 감지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 진동이 감지되면 누군가 노크를 하였습니다 하고 휴대폰에 알림이 오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열림 감지 센서와 모션 감지 센서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출입기록 및 알림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문 열림 감지 센서가 문이 열린 것을 감지를 하고 모션 감지 센서의 모션이 감지가 되면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알림이 오게 했고 반대로 모션 감지 센서에 먼저 모션이 감지가 되고 문이 열리면은 누군가 집에 나갔습니다 하고 알림이 오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집에 나가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모션 감지 센서와 문 열림 감지 센서를 활용을 하면은 다양하게 자동화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문 열림 감지 센서와 모션 감지 센서도 구매를 하셨다면 그 다음 추천드린 제품은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이 스마트 플러그도 지그비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것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스마트싱스 하나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 플러그를 집에 있는 제습기에 꽂아두었는데 이렇게 하면 제습기를 켜두고 나가도 외부에서 습도를 확인해서 제습기를 끄거나 깜빡하고 안 끈 제품이 있다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전원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제품은 전력 모니터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온습도 센서입니다. 이 온습도 센서도 지그비 방식으로 통신하는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습도 센서는 집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집에 오기 전에 자동으로 에어컨을 켜지게 할 수 있고 제습기를 켜두고 갔는데 집에 습도가 너무 낮으면은 제습기를 자동으로 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린 제품은 이 360 카메라입니다. 사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잖아요. 만약에 해킹이 되면은 외부에서 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추석이나 설처럼 길게 집을 비울 상황이 있다면은 출입문 쪽으로 설치를 해서 만약 누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 사용자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린 제품은 필립스 휴 컬러 앰비언스 전구입니다. 이거는 약간 필수템이라기보다는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IoT 제품인데요. 요즘 전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필립스 전구는 다양한 색상을 자유롭게 스마트싱스로 제어를 할 수 있고 빅스비 또는 이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켜고 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필립스 휴 앰비언스 전구로 바꾸시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 있으니 꼭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저는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에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전등이 켜지고 꺼지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제품은 IoT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삼성 스마트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TV를 많이 보지 않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이 보잖아요. 삼성 스마트 모니터
있으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삼성 TV 플러스가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하면 무료로 OTT를 볼 수 있어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스마트싱스로 제어가 가능해서 자기 전에 스마트 모니터를 유튜브로 보다가 잠을 자려고 하면 그냥 갤럭시 홈 미니로 호출을 시켜서 이렇게 스마트 모니터를 끄면 돼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모니터에서도 스마트싱스를 제어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스마트 모니터도 강추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사람은 스마트싱스를 어떻게 IoT 스마트홈 구축하는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원룸에서도 많은 기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홈 구축할 수 있어서 놀랐죠? 스마트홈 IoT를 구축하고 싶은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따라하시면서 스마트홈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나 좋은 소식이 있다면 찾아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니 근데 영상에 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원룸에도 이렇게 스마트싱스로 스마트홈을 IoT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조금 길게 됐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영상을 짧게 준비할 테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